이번 시간에는 전환 효과에 대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클릭과 클릭의 전환 효과 적용과 적용된 전환 효과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클립 이미지의 펜및 줌을 이용한 전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릭과 클릭 사이 전환 효과 적용과 수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 디렉터 18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것을 컨트롤 L을 눌러서 모두 지우겠습니다. 모두 지우고 미리 준비한 미디어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샘플 3개를 갖고 오겠습니다. 3개를 10개를 갖고 오면 이거를 선택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하고 화면은 이런 아이콘이 생기죠. 이거를 눌러도 되고 드래그 해 갖고도 됩니다. 자, 드래그 하면 이렇게 갖고 오면 되지요. 이렇게 갖고 오면 됩니다. 자, 되돌리겠습니다. 이 선택한 상태에서 또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할 적에는 이 트랙을 선택한다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야만 선택한 트랙이 가져집니다. 자, 눌렀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자, 이 전체 보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세 개를 눌러보지요. 얘들 높이기 위해서 이 클립의 길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클립 전체를 선택하고, 요, 선택한 클립의 길이 설정 가능하고 계십니다. 요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10초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5초로 하겠습니다. 0500, 이렇게 하면 5초가 되겠지요. 확인을 위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보시다. 이 전체를, 크기를 보기를 하고, 화면을 꽉 차도록 하고, 얘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 트랙을 확대하겠습니다. 크게 만들었죠. 자, 여기서 보시다. 자, 1번 트랙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변환 효과, 전환 효과, 이거를,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요런 게 생기죠. 여기, 요런 게. 요런 버튼이 있습니다. 페이드 진화 모두 적용. 요런 클릭하면은, 요게 네 가지, 메뉴가 뜹니다. 이때 크로스 전환을 해보시죠. 크로스 전환을 누르면 다 크로스 전환이 되어 있죠. 이 크로스 전환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 아이콘 이거를 선택해서 수정을 누르랍니다. 누르려면은 지금 십자가 크로스하면 십자가 크로스입니다. 이 대가 있는 오버랩으로 오버랩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것도 두 번째 세 번째 할이 전환 이것도 페이드 전환 효과를 십자가라는 오버랩 하겠다. 오버랩,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 누르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자, 빠져나오고 계십니다. 엑스포를 누르려고요. 그러면, 여기서 효과를 적용해야 되겠는데,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이것을 없애는 방법. 응? 페이드 효과, 이거를 없애는 방법. 이것은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없어졌지요? 두 번째 이것도 아이콘 생겨 있는 건 페이드 효과 지금 유지한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없어집니다. 예, 그렇고 다음에 자 클릭과 클릭 사이에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 특수 효과를 적용해 봅시다. 거울 효과를 여기 적용하고 격자 효과를 여기 적용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는 크로스가 되어 있어요. 크로스가 아니고 이거는 저 오버랩 효과가 되어 있죠. 자. 이거 수정하려고 합니다. 자, 클릭한 상태에서 수정, 위에 버튼 있죠? 수정 누르랍니다. 누르면은 뭡니까? 길이 이거는 시간, 분, 초, 2초, 00, 이 프레임, 0에서 29까지죠. 2초 동안 변환 과정이 있다. 이걸 바꿔라 하면 1초를 바꾸겠다. 0, 1로 해보면 1초 사이에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고. 여기 저 그대로 두겠습니다. 뭐, 3초만을 바꿔, 0, 3을 바꿔주면 됩니다. 요건 그렇습니다. 변환되는 시간입니다. 요, 보시는. 초, 시간, 제일 앞에 00, 시간, 두 번째 00, 분, 01은 초, 맨 마지막에 00은 프레임입니다. 자, 오버랩 때가 있죠. 이걸 십자가로 누르면 십자가가 됩니다. 이 한가운데 오죠. 자, 뒤에 것도. 자, 뒤에 것은 오버랩 때가 있는데, 이 십자가라고 십자가 누르면 십자가가 돼서 한가운데 왔습니다. 오버랩을 하면 오버랩 누르면 앞쪽으로 왔죠. 이건 다 아시는 게고요. 자,
빠져나와 계십니다. 그럼 이거를 수정하려고 하고 싶다. 수정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여기 있어. 클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 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정형화하겠다. 그런 거울화 되는 그 전환효과, 특수효과, 격자되는 전환효과. 야, 자, 이 효과를 갖다가 수정합니다. 자, 거울되는 효과를 클릭해서 수정해 봅시다. 그러면 초와 분, 몇 초로 할 것이냐, 2초로 할 것이냐, 3초로 할 것이냐, 수정해 주면 0.1초로, 1초로 해 보시, 1초로 하고. 이것은 십자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버랩을 하겠다. 아, 그 됐어요, 또. 또 요거로 클릭해서 뒤에 그렇다. 그걸 2초대가 있죠. 요거 1초로 하겠다. 여기 1로 바꿔고, 예. 이거는 지금 오버랩대가 있죠. 십자가를 하겠다. 십자가 1을 하면 됩니다. 예, 밀란드 그걸 빠져나오고요. 빠져나온 데서 딴 거를 정형하겠다. 그러면 3D 유사, 그 이유를 해보겠습니다. 가라 풀린, 전환되는 그입니다. 이거는 전환되는 어떤 형태로 전환될 것이냐. 갖다 올려보면 이걸 바뀔 겁니다. 자, 여기는 또딴 거를 바뀌어보다. 가운데로 가는데 이걸 갖다 놔보시오. 가운데, 이걸 갖다 놔보면 됩니다. 그건 또 바뀌어보십니다. 이걸 자, 재생해봅시다. 재생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쭉 가다가 됐지요. 또 바뀌었지요.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바뀌십니다. 그걸 바뀝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1번 클릭과 2번 클릭은 이 사이즈가 크기가 16대 9 형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보기 싫지요. 나머지 부분은 이 오른쪽 왼쪽에 검은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꽉 차도록 하려고 하면은 트랙의 클립을 갖다 선택해서, 여기 있죠, 여기. 선택한 이미지 자르기, 선택한 이미지 자르기,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여기서 화면 비율 4대 3으로 할 것이냐, 16대 9대 16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죠. 16대 9로 해야, 우리 화면, 만들려고 하는 화면과 같지요. 그러면, 요렇게 16대 9로 요런 태가 요렇게 생깁니다. 이 하얀 태가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거를 맛을 올리면, 상하좌우 화살 표시가 되지요. 이것을 아래로, 위로 조정이 됩니다. 상하로. 이게 뭐냐면은, 요 화면 사각 안에 있는 거를 나타내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화면이 요 일부 자국과 공백이 있던 것이 꽉 찼습니다. 두 번째 클릭해 봅시다. 이거, 우측과 좌측에 지금 화면이 공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면 선택해서, 아까 똑같이, 여기 있죠. 여기, 요 버튼. 선택한 이미지를 자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아까와 똑같은, 거기 나오죠. 16대 9의 화면 비율 16대 9를 체크하고,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 여기 보면, 상하좌우 표시가 있는데, 이게 나타나지, 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래, 상하로, 이동이 되지요. 이동대가 마차가, 마침 요 사각 안에 뜨면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16대9로 마차가. 그걸 확인을 못하면은, 요꽉다 찼습니다. 딱딱딱딱다 찼지요. 또, 뭐, 기하학적, 기존 있던 이것도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물결로 이래 갖다 놔도 이 물결로 바뀝니다. 앞에 있는 전환 효과는 없으실 겁니다. 물결 6으로 바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다음에는 클립 이미지의 펜및 줌을 이용한 전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트랙에 있는 화면을 모두 선택해서 대기를 지우고, 미디어 컨텐츠 전체를 선택해서 샘플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샘플 파일, 샘플 1과 샘플 2와 샘플 3을 선택하고, 트랙 1에 갖다 놨겠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트랙 1에 갖다 놨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놔 전체 화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코너를 누르고, 또, 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클립 3개를 모두 선택해서 길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이 길이, 길이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 길이 설정. 지금 10초 단위가 있는 거를 5초로 하겠습니다. 0000 해가 확인을 누르려면 5초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5줄이다 보니까 화면이 많던 줄이 있죠. 이것을 이 화면 전체 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화면 동영상 보기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전체 화면이 찼죠. 자, 펜이 줌 기능을 사용하는 자,
어느 클립을 선택하면 슬립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올리려면 왼쪽을 올리려면 클립을 선택해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을 올리려면 오른쪽으로 올리려면 이미지 편리 클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펜 밑줌 요거로 클릭이 되고 아니면 도구에 들어가요. 도구 버튼 있죠. 요 들어가 보면 펜 밑줌 가는 것입니다. 메뉴가 있죠. 요거로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더 많은 기능 보기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서도 이미지 편집 메뉴에 보면 펜 밑줌이 있습니다. 요거로 클릭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도구에 들어가가 펜 밑줌을 클릭하겠습니다. 펜 밑줌 클릭하면은 단오검이 되겠죠. 이래 1번 클립을 선택했죠. 어떻게 전환 이동 확대해 보시다 1하고 두 번째 클릭을 선택 수직 2로 하고 세 번째 클릭을 선택하고 수직 아래로 해 보시다.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재생해 보시다.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와 재생을 해 보시다. 이래 됩니다. 아까 선택한 대로 개별적으로 선택해 이쪽 됩니다. 이래 쭉. 이또 아래로 내려오고 또 이건 올라가고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미리 볼 것은 아까 1트립과 2트립 화면 다안 찼는데 펜 밑줌 기능을 사용하니까 자동으로 화면을 다 찾습니다. 이 자르기 기능은 이걸 안 해도 다 자동으로 16대9로 화면을 다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재미있게. 자, 다음에 봅시다.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도구를 누르다가 펜 밑줌을 누르고 있어요. 펜 밑줌을 누르다가 무작위를 한번 누르라고 보겠습니다. 자, 무작위를 누르면 변화를 무작위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무작위로. 예? 자, 그리고 모두 정렬하면 모두 다 정렬 무작위로 정렬하겠다 이 말입니다. 1크립뿐 아니라 2크립, 3크립 다 무작위로 다 정렬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정렬해 보시다. 정렬. 이렇지요. 이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무작위로 변환, 여기 있는, 변환의 여기 있는, 이 모든 콘텐츠, 변환 콘텐츠에 있는 모든 무작위로 이 해가, 이 변환을 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보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다가 클립을, 이 변환 클립을 누르다가 수정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몇 초, 0.2초로, 2초로 바꿔주겠다. 1초로 바꿔주겠다. 예? 그럼 01로 해주고 빠져놓으면 됩니다. 그럼 반전이 줄였지요. 예. 또 이것도 클릭한 상태에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면은 이 뭐냐? 이것도 01초로 하겠다. 변환되는 거, 이 수정되고. 자, 여기 지금 십자가 전환인데, 이거는 오버랩을 하겠다. 오버랩 요소 바꿔집니다. 그리고 또, 방향이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 위에서 선택행을 해보시죠. 요새 보면, 이런 선택입니다. 이렇게 변할 때슉 이래 올라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래로 반대 방향으로 되겠죠. 또 해보시죠. 미리 보게 클립에.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또, 왼쪽으로 수 이래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또 미리 재생해 봅시다. 이래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이것도 그렇습니다. 오른쪽 한번 재생해 봅시다. 전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이죠. 그걸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거를 변환 룸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딴 거로 바꾸겠다. 특수, 일반, 이랬는데, 자, 특수에 가서, 거울로 바꾸겠다. 또, 그랜드 열기, 이거로 바꾸겠다.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 전환할게 바꾸려고 하는, 이걸 바꾸겠다 싶으면, 여기에 있는, 이 전환룸에 있는 모든 콘체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서 바꿔가고 싶으면 격자를 선택해서 드래그 여기 갖다 놔보면 이걸로 바뀔 겁니다. 이것도요.
요것도 그런데 여기 이것을 바꿔야겠다. 깨진 유리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들어가 해서 이거 갖다 놔보면 됩니다. 잉? 자, 갖다 놔보면 재생해 봅시다, 또. 자, 그런 식으로 바뀌지요. 예? 이런 식으로 바뀌지십니다. 예. 자, 이것도 수정이 됩니다. 수정을 해서, 수정해 보면, 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각선을 할 것이냐, 낙하산을 할 것이냐, 이런 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 해주고. 자, 이제 크롭스 된 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 수정했는데, 여기서 1초가 되나 있긴 해. 그거 하는 0.2초, 2초로 바꿔봅시다. 여기서 2초로 바뀌면.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되죠. 2초로도 바뀌시죠. 이런 식입니다. 자, 무작위로 펜밑 줌을 이용한 무작위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클립이 16대 9로 안대가 있는 것도 자동으로 16대 9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클립마다 이 버튼 있죠? 선택한 이미지 자르기 이거를 해가 클릭해서 16대 9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 16대 9로 맞춰줘야 되죠. 4대 3인가도 16대 9로 맞춰서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펜밑 줌을 도구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16대 9 이미지로 전시다 전환 시기가 자동으로 전환 시켜 주면서 전환 효과를 사용할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화면을 16대9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펜 밑줌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걸 갖다가 이 전환 효과 이걸 클릭해서 이걸 없애겠다. 예,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오고 전환하고 첫 번째 전환하고 이걸 갖다가 난 없애보겠다. 지우는 방법 델키 누르고 없어집니다. 뒤에 이것도요. 선택해서 델키 누르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작업을 해도 됩니다. 예?